우리 소방대께서 꽃다발 까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소방본부 특히 공무처에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등등 그런 상황을 또 1년 뒤에 바깥이 맞게 당일 우리 소방관들과 함께 시민국회에 대비했던 출신과 기축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열악한 곳에서 화재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주머니가 그 아들 구해달라고 하는 의식을 그 사고를 오랫동안 장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소방대원들이 펜스 물리치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 사람들은 방화복도 못 입고 암수호를 입고 있습니다. 2001년도 그 홍제동 그 화재 사건 때 화재 일 우리 업을 했을 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뺏어서 그래서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영웅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그 시장 물었던 거예요. 성실하다는 게 뭐냐. 최근 성의 본시에 지금까지 그래야지 앞으로도 좀 조선본부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소방서인들을 다 관세형들 또 본부의 간부들 다 그 도신지와 산지의 설계 빈도를 상의하는 국지성 호우로 침수를 대비하여 신고 접수된 141대를 정사하여 총 201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대비 인종 안전대책입니다. 도민의 물량을 수시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상황 대책과 및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겠습니다. 선조치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대응 11건, 도로장애 침수 23건 등 총 42건의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항에서는 상황 대책과 가동, 예방 도구로 올라 팔당으로 임대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평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물놀이 사고에 관한 중점시설 사충 배치하여 인명구조 활동과 주변 지역 예찰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자가 발생하여 사망 1명, 중상 2명이 발생하는 사고령 수해 피해 현황 공유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수 대응단의 활동은 8월 20일까지 8주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간략히 모으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홍보활동 공개입니다. 안전 대책을 세계 소방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 호우에 대해 지금 저 작년도 피해 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그때도 한 사람이 계셨죠? 저거는 5월 5월 22일날 입원되고 안전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맞선 토크대 갔더니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폭염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코로나 생활 방역이